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9년 전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석영 작가가 쓴 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한 최초의 책이자 5.18 관련 책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데요. 이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전용호 작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벌써 39년이 돼서 예. 예전 39년 전에는 젊은 20대 청년이었는데 이제 60대 장성이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그 39년, 40년이 다 돼가는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어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진실도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예. 그 정치권에 있었던 그 막말 파동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그 현재 그 막말 내지는 그런 망언을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진실의 어떤 심판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시급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예. 39년 전 전남대 학생이셨습니까? 예, 예. 예. 당시에는 저는 1학년 때는 외교관을 꿈꾸던 그런 천진난 학생이었고 예. 2학년 이후부터는 민주화를 추구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 5.18을 직접 겪으셨을 텐데. 예.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조금 많이 위험한 그런 일이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어디서 용기가 나셨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그 전 순간 10일간을 전체 그 시 혹은 항쟁을 한 중심인 광주 시내 중심가와 도청회가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그렇게 뭐 위험하게 전개될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잖아요. 예. 19일,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가 갑자기 투입되면서부터 아주 정말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 매몰돼 있으니까 미처 그 예측도 못했고 그저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대응하면서 활동했을 따름이죠. 예. 80년 당시 투사해보 제작에 참여했다가 투옥되기도 하셨는데 예. 이 투사해보 제작 배포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당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작 배포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5월 19일, 20일을 기해서 광주가 거의 차단돼가지고 예. 신문이 우리 시내 들어오지 못했고 게다가 TV도 당시에 그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언론을 통제했어요. 예. 검열하고. 그래서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민들이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진실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못했죠. 심지어는 TV에서는 군인 한 사람이 떨뚝거리는 그 장면만 계속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자 소식적으로 만들어내자 한 것이 바로 투사해보였죠. 이거 배포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요? 네. 처음에는 광주 외곽인 저희 들불야학 교실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24일부터는 시내 중심부인 도청 앞에 YWC, 광주 YWC의 사무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 새벽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다가 그 겸 공수부대가 시내로 진격을,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을 하는 것에 직면해서 저희들도 총 들고 같이 싸우다가 저희 동료 한 사람이 바로 총격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저희들 못 체포되고 그런 예. 상황에 처해 있었죠. 예. 지금 작가님이 쓰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 황석영 작가 이름을 달았어요? 예. 그 이유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첫 판이 85년 판인데, 당시에는 5.18의 가해자인 전두환 신군부 씨가, 말은 전두환 신군부 수장인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5.18에 관한 어떤 조그만 유인물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냈다가는 바로 뭐, 구속되고, 또 그렇겠죠. 체포되고, 이랬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책을 내면서 황석영 씨는 당시에 유명한 말하자면 작가였기 때문에 황석영 씨를 차마 어떻게 체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황선생님도 그로 인해서 체포는 자기가 감옥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락을 해 주셨죠. 그래서 고초를 겪었습니까? 실제로 황석영 작가는? 황선생님도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때 바로, 말하자면 그 정보 사찰 기관에 연행돼 가지고 며칠간 수사를 받고 나서 황석영 씨를 이렇게 체포해서 구속 구금해 버리면 말하자면 뭐 팬클럽이나 뭐 이런 국제적인 그 문화예술인 기구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그리고 황석영 씨한테 그래서 미국에 나가 있으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바로 여권 만들어주고 해서 그때 85년 하반기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셨어요. 이 책은 후에는 그럼 계속 검사가 됐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만들 때도 이미 2만 분 압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검사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책들이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 각 대학가 앞에 서점에서 몰래 숨겨놓고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판 것이 약 1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와, 몰래 팔았는데 100만 부가 팔렸다. 예, 뭐, 대단하네요. 1, 2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팔렸다고 해요. 근데 뭐 해적판으로 팔렸을 거 아닙니까? 해적,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물론, 복사해서 또 돌려보는 그런 판도 있었지만, 흘빛 출판사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나병식 씨라고 하는 민주화운동가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던 풀빛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지하에 말하자면 그렇게 서점에 몰래 배포를 하는 그런 유통구조를 그땐 취했었죠. 자료 모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진 않았나요? 예, 자료도 그때 당시에 내놓고 자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당시에 5.18때 부상을 당하고 죽고 말하자면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던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영안실에서 그 시신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부상자 명단과 또 사망자 명단 이런 명단들을 몰래 복사해서 이렇게 병원 의사들 설득해 갖고 몰래 그걸 취합을 하고 또 감옥 갔다 나온 그런 그 말하자면 수감자들을 만나서 몰래 인터뷰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런 일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게 됐죠. 2017년에 공동 저자의 이름이 실린 개정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황석영 작가 이름이 빠지고 정말로 책을 썼던 뭐 전용호 작가하고 공동 저자죠. EJ 씨 이렇게 올렸는데 개정판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뭐 젊은 층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5.18 겪지 못했던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과 또 5.18의 진실이 그동안의 정치 세력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못됐던 광주 전남북 외부 지역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치 세력의 어떤 그 사주에 의해서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부 국민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앞서서 전화 연결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40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18에 대한 거짓과 왜곡 폄하가 심합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 제1야당의 뿌리가 60년대, 70년대
민주주의를 이렇게 억압했던 유신 독재 정권과 그리고 또 80년 5월 항쟁, 5월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가해 세력인 전두환 신군부 정치 세력의 뿌리가 바로 현재 제1야당이기 때문에 예. 그 야당들, 야당이 자기 뿌리를 이렇게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5.18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리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만원 씨가 했던 뭐 5.18에 북한군이 대거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라도 빨리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예. 그런 내용들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보수단체들은 광주에서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오시려면 먼저 그 망언, 5.18 망언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단행을 하고 아울러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세 분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 추천을 마무리해서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현재 남겨져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어제부터 지금 광주 시내에서 이렇게 그 뭐 5.18 망언을 계속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그런 특기 부대와 같은 그런 그 세력들이 지금 집회를 신고해놓고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광주에서요? 예예. 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그 빛나는 그 민주주의 역사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예. 밝히면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으로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 하든 간에 우리 역사는 계속 이렇게 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구구 세력이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면 혹시 또 이게 몸싸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들도 예. 단체 또 시민들도 모두 그 오히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성숙한 광주 시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어떤 분위기죠, 현재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 문제 해결을 위한 남은 숙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5.18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5.18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5.18의 진실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지고 공감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한 정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인 전용호 작가였습니다.